네. 아, 예. 오늘 방송 듣는데 세 분 호흡이 장난 아니네요. 그만큼 뮤지컬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매 욕구 솟구치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나오는 출연진들의 케미와 예, 이 호흡이 사실 빛이 나는 거거든요. 네, 중요하죠. 그게 하나라도 좀 그러면 좀 찝찝하거나 그렇죠? 맞아요. 연습하러 가는데 머리가 아파. 그 사람 만나는 생각에. 막 이러고 그러면 아무리 아닌 척해도 그 분위기가 다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세 분 뭐 완전히 에너지 여기다 뭐 이지훈 씨랑 또 우리 아까 그 멋쟁이 강웅석 씨. 예, 예, 네, 강웅석 씨. 네. 뭐 난리가 났네요. 민경 씨. 저희가 또 그 원래 배우들이 한 두 명씩 이렇게 대기실을 예. 같이 쓰긴 하는데 저희는 이번에 여건상 여섯 명이에요. 아, 대기실을 같이 써서 네. 네, 자주 보고 뭐 하다 보니까 네, 제일 뭐 진짜 거의 가족같이 지내고 있죠. 다들 너무 배우들이 너무 좋은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여자 배우분들도 뭐 리사 누나도 있으시고 네. 박혜나 배우도 박혜나 있으시고 배우. 김경선 배우. 김경선. 또 가희 씨. 백주희. 백주희 씨. 뭐 그냥 뭐. 어마어마해요. 뭐 라인업이. 예. 저희끼리 얘기한 건 뮤지컬계 어벤져스 팀입니다. 아. 거기다 김은정 감독님. 예. 그렇죠. 예. 난리 났네. 보러 갈게요. 너무 어필 많이 했나요 저희가? 강압적이었나요? 네. 정민경님이 아, 네. 저 시티 오브 엔젤 보고 왔는데 태희님 중간에 춤추는 거 아니고 삐걱거리시던데 아, 예. 그래도 멋졌지만요. 정확해요. 아, 근데 이거는 예, 예. 사실 의도된 거예요. 정확해요, 정확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저희가 라이브로 보여드렸던 네. 이제 넌 안 돼 나 없이니라는 곡에서 제가 즉흥적으로 글을 써서 스톤을 조종하는 장면에서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춤이 있는데 저를 춤추게 만드는 예. 이제 그 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두각시처럼 삐걱거리는 거 정확하게 잘 보신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아시고 제가 굉장히 멋있게 출 수 있는데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아니 내가 너무 춤을 잘 추니까. 그러니까 한 너무 한 잘 추니까. 너무 이걸 이걸 너무 잘 추니까. 잘 추니까. 아우 진짜 비겁된다. 잘 추니까 춤처럼 보인 거지. 안무 아닙니다. 태희 씨 춤 못 추는구나. 예. 발라드 가수라. 네. 어, 근데 네. 발라드계 예. 황태라. 그렇죠. 그렇지. 네. 말려 죽을 것 같아 지금. 백종민 씨가 보통 뮤지컬 배우들은 너무 친하면 무대 위에서 서로 애드립 하다가 웃음이 터지곤 하던데 시티 오브 엔젤 팀도 무대 위에서 웃다가 실수한 적이 있나요? 그렇게 웃음이 터지면 어떻게 참아요? 라고. 아 이거 아 터진 적 있어요? 저희는 아직은 다들 긴장해가지고 웃다가 실수해서 웃음 터진 적은 없는데 그쵸. 연습실에서는 엄청 연습실에서는 엄청 했지만 저희가 이게 생각보다 러닝 타임도 빡빡한 편이고 야. 그래서 열심히 달려줘야 맞아요. 돼서 아. 네. 긴장하고 집중해서 쫙 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른 애드립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꾸 혜미 씨가 시티 오브 엔젤 팀이 회식하러 가면 일단 정준하 씨랑 태희 씨는 워낙 대식가로 유명하셔서 많이 드실 것 같은데 호리호리한 재림 씨도 잘 먹는 편인가요? 호리호리요? 팀 회식 자주 했는지 회식 메뉴는 주로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요. 왜 호리호리하죠? 재림 씨도 예. 호리호리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완전 근육. 예. 요즘에 예. 또 운동을 시작하셔가지고 예. 하기 시작해서. 그러면 회식 메뉴가 햄버거는 빠지겠네요. 햄버거는 아니죠. 예, 예. 햄버거는 아니고 그렇죠? 우리 햄버거는 빠지고 준하 형이 예. 진짜 맏형으로서 이런 예. 부분을 굉장히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초반에 단합하기에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어마어마한 또 예 MT를 쏘셨어요. 그쵸? 오 정말 MT. 회식이 아니라 회식 및 MT를 쐈어요. MT를 예. 예 그럼 뭐예요? 와 이런 MT요? 예 저희 그냥 날씨도 그래서 호캉스 갔어요. 아 정말? 네, 호캉스 가서 이제 저희끼리 아, 네, 밥도 예. 먹고 친구들하고도 돈 모아서 예. 그렇게 안 놀아봤어요. 그러니까 네. 오, 너무 럭셔리하고 그러니까 네. 네. 아니 근데 배우들한테 너무 그 잘해주고 싶었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진짜 감사했어요. 다른 팀들이 좀 부러워하라고. 진짜 이제, 부럽다. 네, 그리고 배우들이 또 그렇게 단합되고 그러면 네. 사실 더 에너지도 생기고.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사실 이게 또 초연이다 보니 사실 저희도 걱정한 부분도 되게 많고 뭐 호흡 면에서도 그렇고 아직 이 장르 부분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을 텐데 일단 그런 MT 한번 갔다 와서 우리가 힘내서 한번 에너지 있게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한번. 네. 아우 멋져. 엄청 좋았어요. 돈을 네. 저러려고 버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한번 예, 생각했어요. 예, 예, 예. 정말 그쵸? 돈을 멋있게 쓴다. 예, 예, 예. 쓸데없이 저 먹는 데만 엄청 써가지고. 돈 거둘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런.